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부당하게 나라를 뺏기고 벌써 네 번째 겨울이 됐습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작으로 탄핵당하고 주옥된 지 3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까지 한 번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천 국민 여러분, 죄 없고 대한민국을 최고의 선진국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던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수호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 계신 지가 천일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옥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은 유경수 여사님께서 태어난 지 94주년이 되는 날이 있는데 좌파들이 들어선 이후로는 완전히 잊혀지겠다는 듯이, 잊어버리겠다는 듯이 푸대잡도 푸대잡이었고 모욕도 이런 모욕이었습니다. 옥천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 사업에 용납이 되십니까? 우리는 옥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유경수 여사님을 추모하고 그분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모인 애국파 국민들입니다. 비록 생업 때문에, 생활 때문에, 그리고 직장 때문에 여기 오시지 못한 많은 동지인들이 계십니다만은 모두가 수많은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서 우리와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씨 좌파 독재 정권은 서울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굉장히 대한민국이 생각보다도 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공수처라는 것을 만들어서 문재인 씨 좌파 독재 정권의 위협이 되거나 눈밖에 나는 사람은 전부 쳐내려는 작업을 하고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좌파 연정을 통해 장기 집권까지 하면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음모를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느냐? 국민 여러분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유경수 여사님이 태어나신 고장 옥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천 국민 여러분,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지역에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분노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속출하여 걸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준비하십시오. 만일의 사태에 준비하십시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국민이 심판하는 그날을 여러분께서 직접 준비해 주십시오. 충청북도에 있는 옥천군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한 명부인 유경수 여사님께서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그 정신이 여러분의 몸속에도 내재되어 있고 여러분의 정신에도 유경수 여사의 사랑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잘못되어가는 대한민국을